수목상관격에는 뭐가 필요해? 재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뭐를 해야 돼?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죠. 왜? 이게 금수세가 이게 연월을 목화세 하나밖에 없이 지지해, 그렇죠? 천간은 지지가 중요하니까. 천간은 크게 그 세력을 볼 때 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금수가 목화인데 여기 정이 뜨고 기가 떴죠. 반대 세력인 정기가 천간에 떴어. 그러면 다 허투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죠. 근데 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물이 뚫렸죠. 그물이 뚫렸으니까 무슨 운이 와야 돼? 금수 운이 와야 된다. 이렇게 대운이 무슨 운으로 가야 좋아? 금수 운으로 가야 좋다. 근데 이제 또 뭐가 있어 이게? 세력은 금수 운이 길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수목 상관격이죠. 뭐를 봤어? 재관을 다 봤죠. 그러니까 뭐야? 아, 이거 기격사주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재가 허투하면 재라 안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가 허투하면 뭐로 본다? 식상이로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 말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다 이렇게. 또 관이 또 허투했죠. 이제 관이 허투한 사람들은 관으로 안 보고 총명한 사람이로 본다. 그 다음에 명예가 있다. 무슨 일을 하면 이름이 막 날려. 실력보다 자기 이름이 막 더 날려지는 거예요. 꼭 실력이 있다고 이름이 날리는 거 아니죠. 실력은 좀 없어도 이름이 날리는 사람이 있다. 이 관이 허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잘해? 감투 잘 써, 감투. 관이 허투한 사람은 어디 모임에 가면은 머리가 팽팽팽팽 돌고 그러니까 뭐야? 총명하니까. 뭐 동창회 뭐 이런 게 별 동창회 무슨 뭐 총무다 회장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쓸데없는 감투 많이 쓴다 이 말이야. 이렇게 관이 허투하면 쓸데없는 감투를 많이 쓴다. 왜? 머리가 총명하고 팍팍 돌아가니까. 그런 시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궁을 차지해야 돼. 궁이 묘다, 묘. 이거 혼인을 보면 궁이 있다. 궁은 묘가 있다, 묘. 묘가 있는데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목종류라든가 이 묘와 관련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궁은 묘가 하나다. 그러면 성을 본다, 성. 성을 보면 다 뭐야? 이게 토죠, 토. 그렇죠? 재관이죠, 재관. 재관이니까 원래 요럴 때는 요것도 다 같은 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정이꼬로 기. 그렇죠? 축은 금이죠, 금. 그러니까 유나 금이나 그러니까 거의 요거는 같은 사람이로 본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묘신합이 있죠. 일제 배우자 궁에 뭐가 있어? 합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남편이야? 축이나 기나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유가 뭐야? 기유가 기토가 이게 남편이죠. 여기 지지가 묘유 충해갖고 충임이 됐죠.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야? 기유가 남편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축은 같은 사람이니까 축이 남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일인이라고 이게 동일인 같은 사람이다 이게. 동일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가 됐죠. 그러면 성이 몇 개야? 하나로 보는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궁도 하나고 성도 하나니까 혼인이 좋아 나빠? 좋아 이렇게. 그래서 일제 합이 있으니까
충입을 해야 혼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죠. 이게 연주에 있는 남자가 남편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 뜻이 있어요. 연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 아니면 빠른 시기로는 빠른 거고. 그 다음에 거리로는 연주는 먼 곳이죠. 그러니까 먼 곳으로 시집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조기에 어려서 나이가 많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연주에 이렇게 자기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연주라는 것은 항상 시기로 보면 시가 늦은 거 아니야. 그렇죠? 연주는 빠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묘운 갑술년이 왔다. 자, 묘운이 오니까 묘가 뭐 여기서 뭐였어? 배우자 궁이었죠? 이제 배우자 궁인데 묘운이 왔다는 얘기는 배우자 방이 뜬 거야, 운에서. 그렇죠? 배우자 방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자 방이 떠도 혼인 시기가 온 거야. 왜냐면 여자가 남편 방이 지금 생긴 거죠, 운에서. 그렇죠? 새로 남편 방이 왔으니까, 이때 혼인 시기가 왔다. 그러면 갑술년이다. 자, 묘가 궁이면 같은 목이니까 얘도 궁이야. 갑목도 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술은 계수가 술을 보면 뭐야 이거? 토니까 관이죠? 관. 관이니까 이게 무슨 성이야? 부성. 남편성이 남편 궁을 달고 그렇죠? 남편성이 남편 궁을 달고 묘술 합으로 성이 궁으로 왔죠. 자기 궁을 성이 궁을 달고 묘술 합으로 배우자 궁에 들어오니까 이때 뭐가 됐어? 대운에서 묘유충으로 여자방을 열어놨죠. 묘가 뜨면 여기 묘가 동해가지고 묘유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운에서 여자방이 합으로 닫혀 있는 거야. 합이라는 얘기는 일지에 합이 있다는 얘기는 배우자궁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뜻이야. 또 고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고가 있다는 것도 배우자궁이 방이 닫혀 있는 거야. 자, 배우자 방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형충을 하는 거다. 형충. 그래서 대운에서 묘가 뜨니까 묘가 통해서 묘유충으로 어떻게 됐어? 배우자궁, 저기 자기 남편 방을 열어놨죠. 대운에서 열어놨으니까 세운에서 합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대운에서 남편 방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세운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성이 부궁에 들어가니까 이때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 이럴 때는 뭐가 된 거야? 합유가 된 거야. 합유. 남편이 남편 방에 들어와서 머무른 거죠. 남편이 남편 방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니까 합유라는 것은 머물유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합유는 무슨 관계? 혼인 관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운에서 합이 안 열어졌으면 이때 들어가니까 그때는 남자를 만나기는 만나는데 정식 혼인이 안 되는 거야. 왜? 대운에서 문을 안 열어놨으면. 문을 안 열어놨으면 충의로 들어가야지, 충의로. 충입해야지. 세운에서 충입해야지. 근데 대운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합의로 들어가야 된다.
운에서 대운에서 열어놨으면 세운에서는 들어가면 돼. 만약 대운에서 다 열어놨다 합의로 그러면 어떻게 돼? 세운에서는 충으로 열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혼인 관계를 볼 때 합이 이제 합유 뭐 이런 걸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갑목이 갑기 합을 했다는 얘기는 기 밑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그 유가 인성이 있죠. 그러니까 인성도 같이 달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혼인 문서도 같이 달고 들어왔으니까 정식 혼인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왜? 갑기합 요거 갑목이 갑기합했다는 얘기는 기토도 달고 유금도 다른 거 들어온 거죠. 그렇죠. 갑기합.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제 본다. 그래서 합요라는 것은 주로 혼인 관계를 볼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인 관계는 나중에 좀 더 깊이 공부할 겁니다.